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겉사람을 금식시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겉사람은 금식시키고 속사람은 잘 먹여야 합니다. 사람은 거듭날 때 영은 거듭나지만 육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속사람 대 겉사람과의 싸움이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육신은 죄를 지키고 싶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겉사람이 이기면 죄에 빠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이기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사람이 이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방문한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여행 중에 한 늙은 산악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두 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항상 두 마리의 개에게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어느 개가 이기는지를 알아맞히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인이 이긴다고 하는 쪽의 개가 이겼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긴다고 하는 개가 항상 이기느냐? 산악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쪽을 내가 잘 먹였거든요. 지는 쪽은 굶기고 이기는 쪽을 잘 먹이고, 여러분, 내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먹이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적인 싸움은 싸우는 그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전 평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평소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이기기 위해 결심에도 안 되고 기도에도 안 되고 심지어 금식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가고 TV나 보고 성경은 안 읽고 기도는 안 하고 잡담이나 하고 찬송은 안 하고 세상 노래나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면 겉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삶을 산다면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과 좋은 책들을 읽고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자신이 죄와의 싸움에서 무력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셨으면 전처럼 결심에도 안 되고 기도에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된다는 푸념은 그만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종류의 금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에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종류의 금식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굶기십시오. 계속해서 겉사람을 굶기고 동시에 속사람에게는 날마다 진수 성찬을 차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열심히 모임으로써 여러분 속사람에게 진수 성찬을 차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싸우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속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적 싸움에서의 승패는 우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불변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항상 역사합니다. 법칙에서 외가 없습니다. 법칙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그 법칙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을 굶기고 속사람을 잘 먹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